자, 속마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야. 짝 1호. 짝 1호. 저 남자 2호입니다. 남자. 남자 2호. 아, 2호. 네. 남자 1호가 마음에 안 듭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맛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쭈쭈카 안 좋은 거라며요. 카드 한 장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셨나요? 몇 개 아니요. 못 기억했어요? 네. 카드 한 장만 기억해 주세요. 아, 기억했습니다. 카드 한 장만. 네. 기억했어요. 자, 이만 카드 중에 제이크 스페이드. 아, 6카드인데요. 아, 6카드세요? 네. 카드 한 장만 기억해 주시오. 네. 카드 한 장만. 네, 좋아요, 좋아요. 제이크 스페이드. 오, 어떻게 알았어요? 남자 2호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남자. 제가 장기자랑으로 마술을 준비하는데 이미 동전 마술을 했어요. 촬영할 때는 어떤 힘든 점이 있었나요? 일단은 남자 1호가 너무 셀카를 많이 찍었어. 스튜디오 시간에 반을 셀카로만 찍었어. 형 기억 있네. 나도 카드 하나 만지고. 형 동전 만져야지. 코인 만져야지. 동전 만져야지. 아, 아무것도 안 만지. 아무것도 안 만져? 니꺼 만져 그냥. 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PH입니다. 오랜만에 리뷰입니다. 이번에 저희 SOM에서 또 새롭게 신작이 나왔는데 바로 기존전 긴족 기족 예정전 김덕강 김덕강 하지 마. 김덕강 하면 안 돼. 그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가. 전 AOA가 아니에요. 이제 와서 자기소개하세요. 빨리. 어차피 다 알고 있잖아. 아니야. 빨리 자기소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루사이퍼입니다. SOM에서 편집이랑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루사이퍼고요. 이제 제 오른쪽에는 누구십니까? 저 태상이요. 동전 마술을 하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디자인 좀 잘합니다. 네, 저희 팀에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 구석 쪽에 지금 카메라 화면에 안 나오시는 분이 바로 찌질하다 시온님이십니다. 예, 네. 제가 옛날 리뷰에서 이제 이 사람을 제가 농담으로 시온으로 시온이라고 말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겨가지고 예, 네, 이분은 시온이 아니라 저희 린태상시고요. 예, 저쪽에 계신 분이 실제로 시온인데 아, 시온님은 옛날 리뷰와 같이 얼굴 공개 안 하시고 하기로 했습니다. 얼굴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얼굴 보면은 19금 걸어야 됩니다. 예, 저희 이번에 신작 나왔죠. 저희 기존 작들과는 다르게 이제 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동전으로 하는 액션 나왔습니다. 바로 이노센트 랭노 카드 이노센트라는 액션입니다. 아, 굉장히 많은 분량의 동전 마스터 단계 있고요. 네, 한번 DVD를 한번 내부를 보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일단 DVD를 처음 넣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일러가 나오게 되고요. 쨍글쨍글. 이야. 잠깐만, 조용히 마시겠습니까? 효과음이 들려야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이노센트 이렇게 티저가 끝내게 되면 여기 양복 입고 있는 태상이 형이랑 이노센트 지금 걔도 리플레이. 네, 크레딧이랑 땡스투 좀 봅시다. 그럼 많잖아. 네, 크레딧 땡스투 이제 맨 위에는 이제 에드 권 이제 권 에드 씨죠? 네, 네. 네. 어떤 분이십니까, 권 에드 씨? 유명하죠. 유명한 어떤 부분을 유명한가요? 친한 친구입니다. 어떤 방식이시다 보나요? 그만 질문. 권혜진 진짜 정말 대단한 그 해외에서 잘 나가는 마술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네. 유명하죠. 네. 혹시 뭐 여기 뭐 안 넣은 사람 있습니까? 뭐 아쉬운 지금 아쉬운 사람이 있을 거지. 왜 나는 거기 안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서 아쉬운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헤드룸이요? 나보고 있다면 그래 니에 넣어줘. 애니 장면도 좀 몇 개만 보고 갈게요. 해봐, 다 알려줄게. 나오세요. 여기서 아 나와. 여기서 이제 손을 달라고 합니다. 손 좀 주시겠어요? 네, 손 좀 달라고 하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NG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제가 안 하나? 말해도 될걸? 시시부 꼬만티. 예, 네, 꼬만티를 제가 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색 동전. 씨, 아예 뭐야 이거 하지 마. 뭐야 이거 잘라. 이거 진짜 팬티 브랜드 왜 알려줘. 오늘 입은 팬티랑 똑같을 텐데. 보자겠지만 이 파란색 팬티 보여? 맞네. 똑같아. 지금 입고 있는 거지. 아니 궁금하잖아. 내 팬티를 왜 궁금해? 네, 다음은 이제 루틴 편을 보겠습니다. 루틴은 어떤 게 있는지 총 7가지 코어 루틴이 있거든요. 더스트 코인, 스펠바운드, 시 스펠바운드, 카퍼인 실버, 슈퍼 와일드 코인, SCB 코인,
3코인 프로덕션이라고 있는데 먼저 이 중에서 어떤 거 가장 좋아하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안 좋아하는 거는 네. 그 제일 잘 만들었는데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스펠본드인데.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왜냐면 스펠본드라는 마술 자체가 동전 마술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는, 그러니까 좋다고 평가를 받는 마술이 아니에요, 스펠본드 자체가. 그래서 두 번째 거? 네, 스펠본드 잘 만들었는데 네. 대신 보여주고 싶은 건 3코인 프로덕션. 아, 지금 여기서 보는 것보다 라이브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아니, 동전 마술하는 사람 여기 있는데 뭐하래, 오늘? 형님 좋아. 야, 봅시다, 한번. 한번 같이 감상해 봅시다. 어떤 마술인지, 우리. 자, 네. 잘 보세요. 네. 그래서 3코인 프로덕션. 야, 방 4개 떨어지지 않았어? 이런 마술 아, 배울 수 있고요. 인정. 이제 너무 빨라서 보신 분들은 이제 DVD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한번 제대로 가보자. 제대로 가보자고요? 네. 일단 코인 좀 닦아야 되겠네, 이거. 입에 물어야 되잖아요. 광희 이제 혐오감을 느끼시는 마술인데 이게 네. 제일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더러움이 약하다. 네, 저 같은 안 사겠습니다. 카드 마술이에요, 나도 카드 마술. 사지 마세요. 그럼 이거 삽니까, 이거? 안 사. 안 사지, 우리. 네, 알겠습니다. 이제 테크닉 봅시다. 테크닉은 이제 총 22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미들 핑거, 컬팜, 심지어 페이지 하나에 다 안 담겨가지고 옆으로 넘겨야 됩니다, 페이지를. 이거 또 넘기고 네. 소주 체인지라고 있는데 저도 이 체인지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기술 자체가 어떤 기술이냐면 원핸드 체인지가 거의 없고요, 동전 마술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시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장 비주얼한 체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던지는 게 더 비주얼한데? 제가 알기로는 폰터 스미스의 그런 의미에서? 아, 그러네. 그게 더 신기한데? 그게 더 신기하다. 겁나 네. 신기한데요, 그거? 이것보다 조금 더 신기한 체인지가 있는데 그게 비슷비슷해. 끝으로 네, 여긴데 아, 스윙 체인지가 있는데 한번 어떤 체인지인지 보기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일단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폰타가 정확히 안 넣어서 이름을 그래서 폰타라고 썼고요, 일단은 다운로드 렉처에 중간에 들어간 기술인데 그게 엄청 사람들의 붐을 일으켰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형식으로 붐을 일으킨지 한번 설명 좀. 동전을 던지면서 네. 공중에서 바뀝니다. 아, 근데 궁금한 점이 이게 폰타 기술인데 왜 본인이 가져가셨죠? 그 폰타가 네. NETR에서 네. 설명이 좀 미약했어요. 폰타의 렉처 스타일을 알지만 알지도 않아요. 네. 그 무음이잖아요. 네, 무음이죠. 말 없이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기술인데 네. 무음으로 설명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계속 넣었다? 제가 뭐 제 스틸했다 스틸을 넣...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잘하시나? 난 트레이스예요 트레이스 트레이스 말 잘합시다 잘합시다 좋았다 허락을 받고 아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아 알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어떤 체인지인지 짧아요 아, 정말 짧네요. 몇 번째? 네, DVD는 그래도 거진 다 리뷰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부터 멤버분들에게 Q&A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질문이 한 50개 정도 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쓸만한 것만 따로 빼서 한번 요 바로 앞에 있는 림투상 씨와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많네요. 저는 질문을 안 받습니다 아직. 예, 이분한테 질문 안 봤어요. 죄송한데 저 얼굴 가리니까 뭐 질문이 많지. 날카로운 거 해줘요. 아직 날카로운 거? 펀터키. 진짜 날카로운 거 하나 있는데. 뭔데?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뒤에 주중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폭경 수술을 하셨나요? 이거 진술해야 돼요. 나 폭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아, 이거 보여줘야 돼 이거는. 아, 개소리야. 아니, 진짜 했어, 안 했어요? 네, 인증서를 나중에 카세 찍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몇 살 때 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삼수하실 계획은? 나밖에 안 나와. 아, 몇 수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2000수. 옥수수인데 옥수수. 로그아웃.
동전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접하기 적당한 나이인가요? 좋아 질문이네. 아니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스튜디오 있을 때 좀 따라해봤거든, 닉스를. 응. 근데 내가 원래 풀러를 하던 사람이었잖아. 네. 근데 약간 풀러하는 느낌으로 동전을 연습하면 되긴 또 돼. 아, 되게 된다고요? 풀러처럼 연습을 하는 것처럼 동전도 약간 기술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대신, 네. 그, 한 번도 안 해봤어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 필요한 스킬이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정말 익스퍼트, 그러니까 전문가를 위한 레처긴 하지만 네. 이 안에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베이직 테크닉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초보자분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맞나요? 네네. 기빈이가 안 나올 때까지 돌려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 동전같이 진입장벽이 높은 마술은 처음부터 어려운 거를 시작을 해보는 것도 나빠요. 아니 진짜 나빠요. 네, 그래서 코인피디아를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준형, 동전은 종류별로 각각 몇 개를 준비해야 되나요? 아, 중요한 질문. 아, 종류. 이게? 네. 하프네게 차이나 한 개, 하프 하나. 네. 네, 어떻게 다시 한 번? 하프 달러. 하프 4개, 달러, 네, 네 개. 차이나 코인 하나. 네. 하프 코인 하나라서 이게 네. 적은 동전 도구로. 네, 맞아요. 네. 어차피 기믹이 필요가 없으니까. 네, 기믹이 필요. 기믹이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쉘 코인이나 네. 익스펜디드 쉘 뭐 네. 전혀 안 들어가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다음 질문입니다. 아, 도성 이노센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이게 죄가 없는 이란 뜻도 있지만 순수란 뜻도 있거든요. 순수 마술, 순수 손마술이라서 네. 순수 손 기술이라서 순수 동전 마술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뒤에 센트도 아 그리고 뒤에 있어요? 맞아요. 뒤에 센트가 있어서 10센트 뭐 그런 지금 욕하신 겁니까? JW 난이도와 각도 대안은 어느 정도인가요? 난이도는 네. 중상 상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높습니다. 높아요, 네. 높고요. 어려워. 각도 제한은요? 주제 자체가 엣지 그립이라는 기술을 다루는 렉처예요. 근데 엣지 그립은 이미 세상에서 많이 각도 제한을 떠나서 보증된 기술이라서 그렇게 신님같이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연습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나요? 루트 7개 전부 다 하는데. 이건. 아니, 이거는 이제 PDI라는 분이 질문했습니다. 이건 거의 몇 년 걸리겠는데? 저는 이 렉처를 태어나면서 콘타더 스미스의 식이랑 좀 비슷하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식을 연습하는 데 시간은 40년 두 달 48시간 두 달밖에 안 됐어? 두 달?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죠. 근데 네. 그 안에서 좀 스킬이 숙련이 되고 성장이 있었다는 확실해요. 성장했는데 왜 이렇게 키가 안 컸어? 키가 몇 센치예요? 날카로운 질문. 120cm? 172요. 아, 제가 173인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 크기는 어떠한, 뭐, 제약이, 손 크기에 대한 제약은 있나요? 동전 마술과 손 크기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최복만이라면? 그거는, 전복근을 마술이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도성. 아, 이게 어저께 들어온 질문인데, 방금 지진을 느낀 점은? 뭐라고? 요즘 동전이 대부분 영상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본인은 라이프 퍼포먼스를 얼마나 제대로 해보고 루틴을 수록하는 거지? 날카롭다. 날카롭죠, 예. 그쵸. 이거는 거의 10일이 버는 건데 과연 10일급이에요. 10일급이죠. 어떤 감이 니까지게. 감이 니까지게 동전 마술을 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여기 안에 있는 마술을 라이프 퍼포먼스 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가 평소에 라이프 퍼포먼스 한다는 거. 여기 안에 있는 거겠지. 그쵸. 자주 했어.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 있는 건. 왜냐면 보증을 해야 되니까 나도. 그리고 관객의 그 반응이랑 그게 신기한지 아닌지. 특히 물론 한 사람한테 많이도 했지만 제가 거의 루틴 요거 하나당 네. 맞아 만나면 거의 한 500번을 봤어요. 네. 루틴 하나당 수정을 위해서. 그리고 네. 이 형이 스트릿으로 한 몇 개 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 네 그리고 맞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대학교 친구들 네. 모르는 일반인한테까지도 카포인 실버도 제가 실제로 하는 거 많이 엄청 했어요. 많이 했고, 예. 더스트 코인은 심지어 그 이 시커스 같은 경우는 그 대회에 나가서 했잖아요. 더스트 코인? 아, 아 맞아. 대회에서 그래서 검탈 했잖아요. 아, 근데. 예, 그러니까 검탈 루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쪽에? 검탈 루틴이야, 지금 이게? 실패는 성공 발판입니다. 예, 실패합니다, 이거 사면. 조금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재밌는 거. 한화로 가능합니까? 한 동전으로 가능한지 100원이나 500원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동전 마술은 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로 진짜 하고 싶으면 500원으로 하세요. 아니야 있어. 아쉬운 거 질문 좀 해줘.
아쉬운 거 질문해달라고? 아쉬운 거 뭐 있냐고. 아쉬운 거 뭐 있냐고? 네,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쉬운 점은 뭐라고요? 아쉬운 점이? 가격. 가격? 너무 싸서? 네. 가격이 네, 얼마죠 이게? 35,000원인데 35,000원인데 동전 사술의 이 내용치고는 개인적으로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노센트 오랜만에 리뷰 찍었네요. 이렇게 이노센트 네. 리뷰를 했었고요. 저희 다음 죄송한데 저 얼굴 가리니까 저희 다음 렉처는 어떤 렉처고 어떤 콘텐츠가 나올 건지 한번 잠시 스포일러를 좀 알려주고 근데 저희가 또 2-3년 걸린 되게 오래된 콘텐츠가 있는데 네. 그거 좀 괜찮을 거예요. 아마 내년이나 이번 년도 빠르면 이번 년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좋아 네. 좋아. 느리면 내년 3월까지 내년 설날까지는 그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전마술도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네. 이걸 이제 시작으로 되게 네. 많이 나올 겁니다. 다운로드도 소책자로도 아 다운로드도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이미 5개월 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저희 다음 거는 되게 실전에 강한 네. 사람들한테 가볍게 보여줄 수 있는 엄청 신기한 그런 가볍게. 루틴이 이노센트 리뷰 이렇게 끝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PH였고요. 누구십니까? 루사이퍼. 루사이퍼였고요. 뱅뱅뱅. 임태상입니다. 이무태상. 이무태상. 이무태씨입니다. 이무태상. 네. 마지막으로 끝내세요. 시오니. 시오니. 시오니였습니다. 손 존나 커. 안녕.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받아 이제. 끝났다.